미연이의 일기. 딸 둘을 애지중지 키워서 큰 딸은 부산으로, 작은 딸은 수원으로 시집 보냈다. 딸이 둘이면 비행기 탄다고도 하지만 일하다 싱크대 밑에서 쓰러진다는 말이 있다. 다 맞는 말 같다. 부산으로 시집간 큰딸 걱정을 많이 했다. 내성적인 나를 닮아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낯선 곳이 얼마나 힘들까 싶었던 거다. 그래서 첫 손주가 태어난 후 나는 주말마다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싸들고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힘든 줄도 몰랐다. 2년 후 둘째 손자가 태어난 후엔 딸이 직장을 그만뒀고 주말이면 딸과 사위, 손주들이 서울로 올라왔다. 큰 딸이 친정에 온다고 하면 수원 사는 둘째 딸도 친정으로 달려온다. 오랜만에 서울에 온 큰딸은 친구들과 약속이 많다. 딸이 외출하면 손주를 보는 건 자연스럽게 내 몫이 됐다. 힘들지만 즐거웠다.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딸들이 내가 손주 보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 서운한 마음도 들었다. 조금이라도 알아주면 덜 서운할 텐데. 딸아, 엄마도 힘들어. 이 말이 입안에서 맴돈다. 하지만 딸이 집에 누워서 지내보는 게 소원이야 할 때마다 그깟 소원 엄마가 얼마든지 들어줄게 그렇게 말하게 된다. 나도 직장에 다녀서 모처럼 쉬는 주말에는 쉬고 싶지만 큰딸내가 친정에 있는 동안은 내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챙겨준다. 그리고 힘들 땐 언제든지 친정에 오라고 말한다. 우리 엄마가 나에게 준 사랑을 나는 딸들에게 주는 거겠지. 세상 모든 엄마들은 내 자식,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니까.